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의 교수님과 이 두 학자분을 모시고 내가 후달리다는 생각이 들었어. 와. 이게 그냥 할 게 아니구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제가 일반 평 목사가 와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아예 거룩하신 이렇게 저 목사님하고 우리 섬에 사는 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많이 그때 그냥 쩔렸어요, 아니, 많이. 저희들이 도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도, 제주도, 도에 사는 도를 닦아서 두 도인 앞에서. 아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워낙 뭐 재밌고 또 말씀 잘 하시는 거 아는데 우 교수님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아, 제가 우 교수님은 보증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쇼 개불릭에서 김용민 목사님이랑 셋이 이렇게 이종우 박사님 넷이 팀워크를 한 3, 4년 맞춰봐가지고 그러니까. 숨은 보석이에요. 아니, 그리고 첫 번째라서 제가 굉장히 좀 끼를 죽였던 건데요. 아, 그런데 그러셨다면 네. 큰일 났네. 작전상 그러신가요? 아, 아니, 우 교수님 평소에 말씀하실 때 저요. 굉장히 하셔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오, 지난번에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약하게 한 건데,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오더가 이거였잖아요. 종교에 희망을 걸 수 있는가? 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종교에 희망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종교에 희망을 걸기 전에 외부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걸어주기 전에 우리끼리는 희망이 과연 있나?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에 희망이 있냐 하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종교인 그 양반들 문제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남의 집 살림에 내가 신경 써?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에 희망을 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종교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쪽에 거는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진지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이제 가톨릭은 그래도 저희 이제 같은 안에 있으니까 가까운 편이지만 불교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때 제가 제주도 가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다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것들? 여러 가지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해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 생각 안 나세요? 목사님 내기합시다 이러면서. 아, 예. 어떤 내기? 음? 누가 더 먼저 망하는지. 그건 아직도 승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불교가 끼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망하나. 금메달은 쉽지 않아요, 진짜. 아, 근데 뭐가 망하죠? 아니,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내가 이제 그랬거든. 아, 교회가 진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하고 얘기 하나 합시다. 교회가 먼저 망하는지 성당이 먼저 망하는지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의 희망을 얘기한다면 일단 종교라는 말도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기성 종교 뭐 개신교 카톨릭 뭐 불교 이런 거로 종교라고 규정한다면 이제 그 수준의 또 얘기가 있고 또 이 종교라는 것이 정말 인간 고유의 이런 활동으로서 이 종교적인 그 메시지나 삶의 자세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종교를 좀 더 확대시켜서 얘기할 거냐에 따라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대강 기존 종교라고 해도 뭐 상관없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부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영원히 줄 그 의미와 메시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이 문제 하나하고 부처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이렇게 자기를 깨친다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이 종교 집단으로서 과연 시민들에게 매력을 주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들은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소멸될 것인가? 예를 들면
종교의 실제로는 종교를 대치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시대가. 네, 네. 그런데 종교가 그러면 사라질 것인가? 이 얘기도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네. 저는 목사니까 개신교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개신교는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런가요? 너무 이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정서하고 안 맞아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개토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바가 뭔지 종교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이래. 그러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만일 망한다면 목사님께서는 개신교로 오는 그 성도들이 수가 줄 것이다 그런 걸 주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시민들이 있고, 주는 신뢰도가 많이 무너질 다 포함되는 것이다. 거죠.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원도 줄고 사람도 줄고.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역사를 볼 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믿고 믿어온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종교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교회나 이런 뭐 이상하게 사람들을 그 이제 이용해 먹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 중간이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신앙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도 조금씩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살아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극단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절부터 제가 3% 목사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보니까 한 참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진짜 베개는 한 3%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개신교의 운명에 대해서 불교하고 가톨릭에서 의견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우이 종교 교수님 각자 종교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좀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우이 종교 교수님 그 이름이 우자 희자 종자잖아요. 네. 그게 약자예요.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 네. 종교에 있다? 그러니까 우 교수님 먼저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에 있다. 네. 와, 야. 아이고. 양목사님 이번에 처음 하시는데? 그거 원래 유명한 건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조계종보다 우의종이 뛰어났다니까. 네, 조계종을 대체하자 이게 우의종이 좋네. 네, 저는 이 불교 역시 이런 사찰의 형태로 해서 이 종교가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공통된 어떤 불교의 사찰 모양과 행태는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500년 전의 시대 뭐 그 후에 2000년 거쳐 뭐 1000년 전 거쳐왔을 때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근대 이후의 인간은 많이 차별화가 되거든요. 네. 사실 인간의 어떤 지식의 어떤 폭발적인 이 습득 혹은 축적량 빅데이터를 보면은 기하급속으로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종교의 틀, 최소한 불교의 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이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의 바라거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과거처럼 이런 좀 이 불교의 특정 지식을 이 특정 집단이 소유하는 시대도 지났고 또 인간들의 가치도 옛날에 뭐 노예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신분제도가 있었고 심지어 어떤 여성 성 젠더 문제도 있고 이걸 다 극복해오는 어떤 인간의 인지의 확산이란 건 예전에 그런 맥락 속에서 있었던 종교의 틀은 이제 힘을 못 발휘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약간 과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 불교, 뭐 사찰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이 종교 집단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소멸된다. 그러나 승가라는 단어 쓰면 어떨까요? 승가, 예, 네. 승가의 모습이 예, 변해야 된다. 뭐 그거는 일단 뭐 시간 되면 뭐 어떻게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바는 뭐 나누겠습니다만 이 불교도 이제는 저는 뭐 다른 종교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 중세를 거쳐 근대를 거쳐 오면서 이제 인간들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틀로는 다 담기 어렵고 기존의 방식은 버려져야 된다. 아니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지켜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불교와 카톨릭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미지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네. 우리 카톨릭은 소위 말하는 사회 참여, 정의를 위한 나라의 뭐 정의를 네. 위한 그런 일들이 정의구현사재단 네. 대표적인 뭐 우리 선생님도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네네네. 그리고 불교의 경우에는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신비 신비로움이 네. 종교에서 신비성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비성이 남아 있는 어찌 보면 불교는라고나 할까, 네. 예, 라고나 할까. 네. 근데 개신교는 네. 신비성도 없고요. 이런 현실적이지 아니, 않고요. 뭐 방언한다고 막 신비스럽게 네. 말하던데 요즘은 그죠? 부흥회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신비로운 그 예배 집 그 미사 같은 것도 교회는요 그 신비성을 많이 뺐어요 지금 아주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그 대신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사회성이 예, 예. 사교 집단 비슷하게 네. 그런 기능을 또 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게 저는 사실 강남에 이런 대형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거나 막 이런 네. 것도 그런 인맥 쌓기라든지. 못 나옵니다. 교회에서. 네. 그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말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게 과거의 그 모범적인 그 훌륭한 행동을 기억하는 면에서는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네. 잘못하면 실력으로 신뢰를 쌓는 게 아니고 가짜로. 아니 어차피 실력은 다 없어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위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승부하지 말고 현실로 승부해야 되는데 자꾸 네, 그렇죠. 이미지로 승부하려고 하면 어쨌건 이게 들키게 돼요. 빵꾸나죠. 예. 네. 지금 각 종교들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예. 하나는 예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다. 맞아요. 그 예. 문제가 하나 있고 예. 이거 교리 문제라고 예. 보는데 예. 또 하나는 그 종교를 만든 그 집단이 옛날 민주주의가 없던 옛날 2000년, 2500년에 생겼기 때문에 네.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매력이나 그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뭐 예를 들면 하고. 뭐 네. 그 여자는 신부가 안 된다라든가 네, 네. 그런 있잖아요. 네. 요 두 가지 문제가 또 하나는 예수 부처가 한 이야기를 교회 성당 절이 실천을 못 하고 있다. 네, 그 네. 면에 나오는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저는 네. 그 세 가지가 너무나 지금 문제가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저는 뭐 그 중에 특히 세 번째 네. 아주 치명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실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네. 그 자신들의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 비슷하게 네. 지들끼리 문화와 배타적이 되고 사회에 진정한 가치에 대한 어떤 실천이 너무 적죠.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회들이 더 잘 됩니다. 예. 더 성장하고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교회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만 보면 잘 되는데 네. 전체 틀에서 보면 축소되고 있지 않나요?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개신교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소위 말하는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과 각 개교의 목사들은 심각성을 몰라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찰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가 뭐 어렵다, 사람들이 종교를 뭐 좀 싫어한다 이럴 때는 네. 보통 그 스님, 목사, 신부님처럼 각 종교의 직업 종교인 행태에 주로 관점을 두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불자, 개신교 성도, 카톨릭 신도들을 분석하고 해야죠.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 중에도 꿀통도 있고 극우파도 있고 또 예,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종교단체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요 인구는 줄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나올 반드시 거예요. 있을 것이고. 예. 네.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헌금은 유지될 거예요. 예. 조직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예수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정말 매력을 느껴가지고 구도하는 모습으로 온 사람이 분명히 소수는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또 하나는 그렇죠. 이 자본주의에서 탈락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 세 부류가 있거든요.
이 세 부류는 저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지금 개신교는요, 그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선 이후에 80%가 개신교를 나쁘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빠져나간 인원이 한 30% 이상인가 되는데 새롭게 신자가 되는 비율이 0.8%랍니다. 가톨릭도 비슷해요. 불교도 비슷해요. 네. 이게 지금 전국 각 교회 성당 절에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없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가톨릭이나 개신교 좀 이런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게 있지만 불교는 거의 없어요. 아니 가톨릭 개신교도요. 네. 이 뭐 20세 미만의 학생 세대를 위한 그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근데 있어도요.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사회 부적응자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사회 부적응자. 네. 왜냐면 교회 와서 살라 그래요. 아.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가서 보면 딴 거 없어요. 교회 와서 맨날 살아. 자기 실력 키우고 이런 데는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 중요하지도 않아.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부흥한대. 그게 뭐야 이게. 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세상을 망쳤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판적인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되잖아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좀 낯설게 보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도 도전하고 열어가야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준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면 이상한 교회들, 소위 말하는 그런 법당이나 그런 종교가 왜 잘 나가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셔야 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럴 수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에 맞춰주는 교회는 인간의 욕망에 맞으니까 계속 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당도 커집니까? 그런 데는? 성당은 미사 끝나면 신도들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내쫓는 스타일이에요. 제발 좀 지금 빨리 가라 집에.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신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미사하고 그냥 좀 제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그럼 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신도의 어떤 후원이나 지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는 면도 있나요? 일단 먹고 사는 게 있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느냐 대충해서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불교는 딱 그 중간형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습니다. 어떤가요? 뭐 이 국가 지원금이나 모든 돈을 왕창 해서 이제 이 조직적으로 본사로 보내고 본사에서 말사로 보내는 어떤 구조 체제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소수 독점되고 막 편향되다 보니까 또 이 신도들이 보시금 돈 내는 거, 그래서 이 승려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본인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었네. 그 모든 시주금은 그 주지사님 거다. 주지가 관리하죠. 관리를. 아, 그 불자가 관리합니까? 안 하죠. 아, 스님 어떻게 더러운 돈을 만지고 있어요? 깨끗한 불경이나 반지. 그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러움과 성스러움을 구분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건 기독교인데? 그렇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운동으로 그걸 분리하자. 대만이 좀 그렇거든요. 대만 불교가. 그래서 돈은 제가 관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분리시키자니까는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뭐 스님 주지사님. 중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개신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제가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모든 종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포함하고 모든 종교는 다 무교의 기초에 있다. 그러니까 기륭화복. 기륭화복의 뭐 인간의 욕망. 한 90% 정도는 그 무교적인 성향 속에 기초를 하고 있다.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유럽의 교회를 들어보면 우리 정도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막 천박하고 이러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자기 생활하다가 물론 뭐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 이래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뭐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럴 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무게 조했다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륭하복의 문제 필요하죠, 내 개인의 이거 온 사람에게 당연히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마음을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을. 성장을 도와주는 게 전문 종교인들의 일인데 그게 진짜 해야 될 일이죠.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결국 자기 비즈니스 하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찾아온 분들의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이 전문 종교인들은 거기서 그걸 그렇게 약간 돌봐주면서 자기한테 의존하게 하고 그 신앙을 그 안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놈들이 그러니까. 태반인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정말 아니 스님들도 그러셔요? 그렇죠. 아, 스님들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들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종단 그때 사이 좋을 때는 이 조기적 빨리 뭘 고쳐야 되냐면 스타 중두를 없애라.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이제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서 뭐 사람들 마음 환심을 사고는 그거를 좋은 신앙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자기 팬으로 팬덤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 저 스님하고 솔직히 신도끼리 싸워요. 우리 스님 더 훌륭해 막 이러면서 이런 식의 이 종교가 돼서는 그건 오히려 자기 그 종교를 빙자한 사업단이지 아쉽게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도 그렇고 카톨릭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의 성장을 돕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야 할 길, 예를 들어서 뭐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길. 근데 큰 틀은 같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혼자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또 성당이 또 뭐 사찰이 당연히 어떻게 가야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좋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네네. 시민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디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종교를 가면 나에게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줄 것인가 할 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렇지. 절에 가지 아니 ABCD가 걸려 교회 가정이 가나다로 아니 그래서 저는 성당 가려면 저는 신비롭기라도 하고 성당은 뭔가 공의로운 정의롭기라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미지가 신비롭고 공의롭고 한 이미지가 별로 뿌리도 없고 다 과거의 일이고 또 왜냐하면 겉모습이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이미지와 다르구나 해서 또 실망할 수 있고 그 실망은 더 엄청나요 들통나버린다 이미지가 있는 경우 오히려 교회는 알고 가니까 나쁜 놈들인지 그러니까 들어와 보면 뭐 아, 그 공의가 아니고 신비가 아니구나 돈 뜯어먹는 데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래도 그 스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여전히 나요. 저는 불교하고 개신교의 희망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두 분 있고 또 하나는 불교나 그 개신교는 좀 쉽게 말할까요? 꼴통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뛰어난 인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목사님 중에는 꼴통도 많지만 뛰어난 사람도 많고 또 그 불자나 우리 그 개신교 성도 중에는 뭐 불경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 수양을 한다, 또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인 스님 목사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성도나 불자에게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카톨릭은 뛰어난 사람 별로 안 보여요. 신부들 중에도 별로 안 보이고 우리 신도 중에도 이렇게 애쓰는 사람 별로 안 뛰어나지 보여요. 뛰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불교나 개신교는 A학점도 많고 F학점도 많아. 근데 우리 카톨릭은 A도 없고 F도 없어요. 다 CD예요. 시들시들이야? BC. 시들시들 아니면 C학점. CD. 그러니까 길게 보면 참 제가 이런 비유들로 죄송한데 네 죄송하시고요 우리 개신교하고 불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잘해요 카톨릭은요 해야 될 일을 안 해 결국 이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뭐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고 빅데이터가 된다 한들 인간이 이 우주의 모든 걸 알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지점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지점은 늘 상존한다. 존재할 수밖에 없네. 네. 우리가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인간이 가진 종교 행위는 끊임없이 있을 거고, 네. 그런 맥락에서 종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종교의 형태가 뭐냐?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종교단체, 이게 뭐 불교건 기독교건, 최소한 그 초월적인 지점은 다뤄야 돼요. 네, 네. 그게 다른 것과 다른 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점이 또 인간의 어떤 찾아오는 그런 한계를 느껴오는 놈들에게 뭐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외형의 어떤 이 종교란 건 기본적으로 전문 종교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전문 종교인들이 그러한 어떤 이게 뭐 예수님과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과학이나 지식을 넘어선 이 점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같이 순도리들과 함께 하는 형태. 이거 아니고는 저는 다 버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자, 성도, 신도들이 네. 옛날에 스님, 목사, 신부님을 보고 존경하고 믿는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신도들이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뚝 서는 주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아니 목사도 사람이지 뭐 스님도 사람이지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평등, 존중, 네. 상호 존중 이런 게 앞으로는 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저는 사라진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좀 이제 자꾸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0년 했거든요. 10년 네. 넘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의 내부 비판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주로 다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맨날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고 공산화 된다고 그러고 이재명도 똑같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비판적인 그런 뭐 정치적으로 이제 개혁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어떤 사회 보는 눈과 그게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 교수님은 초월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이 채워지지 네. 않으면 교회는 그렇죠. 저는 종교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교단에 기초해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사회 공적인 복음, 사회를 보는 시각도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한 충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던 곳, 소위 말하는 뭐 장로교 그리고 뭐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라든지 한신대 이쪽에 기장 쪽인데 이쪽은 소위 말하는 사회 참여 민중 신학, 예. 우리 김우 선생님 하셨던 해방 신학에 기초한 해방 신학과 함께 있는 민중 신학을 기초로 해서 사회 참여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분들도 실은 그런 필요를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사회 참여와 함께 이 영성이라든지 이런 초월적인 신앙에 대한 충족. 네. 이게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하자는 거죠. 네네. 네. 저도 저의 방향성이긴 한데 그게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교회는 제가 볼 땐 만망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둘 다 몰라. 우리 프로가 나를 깨치고 네. 좋은 세상 만들자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깨치는 데서는 불교가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상구보리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먼저 네. 나를 깨치니까 우리 개신교 카톨릭 신도 성도들은 나를 깨치는 데 많이 좀 모자라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불교에서는 이 나를 깨치는 것과 이 이웃과 함께하는 게 같이 간다고 말합니다. 예. 즉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이 시간적 차이도 아니고 공간적 분리도 아니고 함께 이루어지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때 이제 근데 왜 저라고 그 개신교 왜 이렇게 멀어요? 가까워야지. 아니 이상해. 그 위치에서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제가 양다리파죠. 아, 예.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 종교 비즈니스 하기 위한 사람들은 자기 거를 강조해야 장사되니까 그렇죠. 달라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의 문제와 어떤 개인의 깨달음의 문제는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남은 척 깨닫고 사회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랬을 적에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어떤 한국 불교의 폐단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영성으로 국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위 우린 한국 불교가 이제 선종을 표방하는데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거를 왜곡시킨 거죠. 아, 변태 불교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교회가 똑같냐. 네. 한국이 좀 문제야. 한국이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 전문 종교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예. 이거를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한국 불교에서는 뭐 평생 선방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참선하면 최고라고 쳐요. 네네. 그 왜 그렇게 너 깨닫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건 전국 수자회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수자회. 예, 예. 아니 그 깨달아서 뭐 하려고 평생 앉는 게 제일 좋다는 거요. 사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달아서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고 참선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함께 참여해서 동참해서 함께 살아가자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 교회도요 24시간 네. 주님과 동행하기 이게 얼마나 인기를 쳤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그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환호해요. 그게 예수 팔아 부처 팔아 돈 벌기 돈 따먹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비판적이거든요. 네네네. 저도 해봤지만 24시간 주님 묵상하다가 당신들 사고 난다. 네, 네. 일할 때는 일에 열심히 집중해야지. 네. 무슨 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 생각하다 네.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큰 프레스 기계 같은 거 하는 사람 예수님 생각하다가 네. 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아니 가도 신도 중에 네. 운전하다가 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묵주기도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우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너무 위험해. 지금 이거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의 기도인데 네. 뭐 하고 있냐 또. 그게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말이야. 개신교 신앙으로 보면 이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 이런 분열된 이 신앙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교회 우리 방송에서나 교회 예배 들을 때는 예배가 거룩하냐 밥 먹는 게 거룩하냐. 사람들은 예배가 거룩하다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 잘못됐다고 그거. 네. 똑같이 거룩하다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인데 네. 이 교회 목사들이 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가 네. 거룩하다고 해야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이거든. 오고 돈 내고. 네. 아 이게 나는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고. 그래서 그게 극단화된 게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종교는 초월성만 강조하고 현실의 삶을 굉장히 부정시켜요. 그래서 야 지금도 돈이 다 이거 받쳐 이래서 그래야 나오니까 네, 현실의 삶을 철저하게 부정시키고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그 과실을 따먹는 놈들이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아 부처님 그렇게 했습니다. 네. 돈과 잘 벌어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3분의 1은 자신을 위해서,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3분의 1은 저축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그냥 여의도 증권회사 직원하고 네, 비슷하지. 네. 우리 예수도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네네네. 오와. 우리 예수도 자영업자 출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영업자, 계절 실업자 뭐 이런 출신인데 이분은 돈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아, 안 했군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게 아마 아, 거의 그렇죠. 유일무이한 말 같아요. 아,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섬기서는 안 되죠, 돈을. 네. 그죠? 목마른 놈한테 물 주고 배고픈 놈한테 밥 줘라. 거기 가서 막 부처님 말이 어째 이 목마려서 막 죽는 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이 개념은 사실은 지금 너무 막 신비롭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독화살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독화살을 맞았을 때 어디서 날라왔니?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치료해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굉장히 포인트를 줬습니다. 뭐 죽어서 어디로 가 이런 거 대답도 안 해. 야, 그런 찌질한 질문 하지도 마 이러고.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변형되면서 막 온 건데요. 그래서 삶의 현장의 문제에 굉장히 그 집중한 게 사실 불교입니다. 예수도 죽음 이후 이야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삶의 문제였죠. 그렇죠. 그때 우리 종교들이 우리 불교도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개신교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삶에 집중하고 현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나쁜 종교인일수록 죽음 이후의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나중에 천국 간대. 이게 무슨, 아니,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뭐야. 내가 지금도 천국처럼 살아야지. 천국 가려면 지금 현실에서 천국 마일리지를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지옥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데, 네. 예를 윤석열이가 탄핵 마일리지 갈수록 쌓아지 네. 갔잖아요. 김건희도. 그러면 이렇게 가면 다 지옥 마일리지 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런데 실은 이게 천국이거든요. 네. 근데 목사들은 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인 건 저는 제가 8, 9학번인데 교회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배웠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총신대 입학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런 개념을 배워보니까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진리가 될 수 있겠다. 네. 진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배웠던 놈들이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이게 천국을 가보자는 목사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불교는 잘 아니까. 네. 잘 아니 불교는 뭐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가 이 천국이라는 얘기를 유마경에 보면 그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한테. 네. 아니 부처님 깨달은 사람이 있는 곳이 곧 극락 천당 네.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 깨달았는데 여기가 이거 뭐 사바세계잖아요. 네. 막 욕망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네. 이 부처님이 그 유마경에 보면 본인의 신통력으로 싹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바로 잡아 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막 사바세계였던 여기가 그대로 다 연꽃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천당임을 보여줘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딱 거두니까 다시 이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딱 이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뭐 지옥 사바세계지 너희 마음이 제대로 되면 여기가 곧 극락이고 천당이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셔도 되겠네요. 목사와 신부와 스님 중에 자꾸 극락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 죽어서 가는 천국만 네.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봐도 냄새가 나는 네, 저는 뭐 공감합니다. 네, 네. 저는 가끔 개신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표어처럼 네. 예수 천국, 네.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네. 좀 말을 바꾸고 싶어요. 네. 그분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지만 실제 말하고 싶은 말은 교회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하고 교회는 천지 차인데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현실의 관심, 천국. 현실 무관심, 지옥. 아멘.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까 의정 교수님 네. 말씀 네. 좀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의 어떤 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게 온라인이 가능할까?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회 이제 교회도 저는 이제 교회를 완전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불교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구조 앞으로 구조가 어떻게 바뀔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이 지식이라는 것과 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것도 포함됩니다만 신앙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접근할 수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개인의 변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그 외형적으로 그게 뭐 대면을 하건 온라인으로 하건 예.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신앙을 이런 수많은 어떤 설교나 뭐 설법이나 이런 것들도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즉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과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는 그 지점이 결국은 이 향후의 종교 집단들이 네. 형태 어떤 되건 그 지점에 오히려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처럼 뭐 지식을 아무리 해도 이미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지점을 향후 이 전문 종교인들이나 혹은 종교 뭐 어느 종교건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적에 저는 그 모범을 전문 종교인들이 보이면서 갈 때 그게 그 틀이 잡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향후에 어떤 그런 종교
교회의 모습은 일종의 공동체, 아주 느슨한 공동체 형태가 종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 교수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지만 각 종교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옛날에는 스님, 목사, 신부님이 거의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그리고 이제 통제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걸 조작할 수도 없고. 이미 인터넷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볼 때 인터넷에서요 자기 목사 설교만 안 들어요. 다 검색해서 다 들어. 네. 의사들의 고민도 그거잖아요. 다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정보의 독점은 이제 없어질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전문직 종교인인 목사 스님 신부들과 불자 신도 성도들의 이 그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같은 상하 관계는 평등 관계로 이동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거용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종교단체에 충성을 하는 분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교회 성당이라는 그 시스템 집단과 성도들이 밀착하는 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에서 예수 부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따르는 현상은 이렇게 유지되겠지만 교회 성당 절과의 밀착이나 이런 충성심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진짜 저는 완전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너무 온라인으로만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애초부터 지향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살아. 지금 얼마나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막 많고 자기 실력도 쌓아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어찌 보면 진짜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 자주 모이는 거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저희도 진짜 딱. 그런데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다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신앙은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많아지는데 우리끼리 모이는 거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기는 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게 막 거창하게 소리 지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 내가 한 사람이 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또 뭐 내가 만난 부처님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 그럼 내 주변에 한 사람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주야 변화하게 되기는 뭐 진 너나 바뀌어라 안 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다가 자기 자신도 못 바꾸고 무덤에 가는 사람이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 부처님 말씀 3, 예수의 말씀 3,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그래야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게 저는 일종의 기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성당, 법당 중심의 종교 생활은 점점 약화가 될 것이고. 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성당, 또 특히 이제 사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푸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냥 가만, 성도, 신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수무책이죠. 뭐. 지금 주저 없는 빈절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를 활용해야 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속수무책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윤석열 씨가 유일한 대책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경영에 이게 최고예요. 속수무책. 대책이 없다. 그게 유일한 대책이요. 진짜 나는. 대책 없습니다, 대책으로. 아까 우리 우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 유마경 하셨잖아요. 네. 아, 유마경에 그런 말씀 혹시 있어요? 다른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난 안 가겠다. 그렇죠. 내 대신 천국에 내 대신 가라. 그게 미륵이셨나? 아니 그 보살. 네. 아 이렇게 훌륭한 것도 우리 개신교 카드로 배워야 돼요. 당신 먼저 천국 가, 나는 빠질게. 내 대신 당신이 가, 나는 내 대신 지옥 갈게. 서로 싸워야 돼요. 돈만 내려고 싸우지 말고. 저는 사실 예수님이 진짜 그런 보살의 삶을 사셨다고 보거든요. 그 진리의 세계와 또 그것이 분리된 우리들의 어떤 탐욕의 세계의 중간에 서서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두 세계를 연결해서 관계를 복원시킨 보살이 전적으로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부처님도 예수 제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으로는 500년 차이가 나지만
정말 예수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을 캐는 데는 못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걸 우리 부처님 하셨잖아요. 제 고통의 원인. 그 제 호를 보살로 할까 봐. 아, 예.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살피심. 천공으로 하시죠. 아니, 건진 어때요? 싫어. 아니, 괜찮네요. 양보살. 항상 양보해 주는 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피신다. 보살. 아,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 그리고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기도죠. 그렇죠. 예를 들면 윤석열 내려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맨날 그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도 해야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뭐 그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지만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는 힘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아무 힘이 네. 없다. 목사가 기도가 나쁘다고 해서 그러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워낙 제가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좀 바꿔보자. 대학 시절부터 실은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는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한 7년, 8년, 6, 7년 정도 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검찰보다 빨리 바뀔까요? 아, 안 바뀌더라고요. 민주당보다 빨리 바뀔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런데 정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바뀌잖아요. 대통령도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 근데 본질은 안 바뀌던데요? 물론, 물론. 예, 물론 우리가 그게 힘든 일인데 네. 세상을 바꾸자고 뭐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기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치가 세상을 바꾸더라.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정치 직접 뛰어들겠다 이게 아니고 네. 정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 시민의 정치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찌보면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다 각자 종교가 있으신 분들, 종교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예요. 우리 우희정 교수님, 또 김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 잘 새겨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기도다. 네. 또 이것도 잘 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네. 에어컨이 안 켜져서 덥습니다.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위를 막느라고 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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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